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닥터 K의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 1번 회원 박진우님하고 잠깐 채팅 가지고 내용 좀 말씀 나눠보죠. 자, 첫 번째 방송에서 크루드 오일 모의 투자를 진행하면서 추세 하락 추세 전환되는 포인트 딱 잡아냈지 않습니까? 자, 왠지 모르게 하락 추세인 것 같은데 자 상승으로 자꾸 돌려내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방에서 잠깐 먹다가 손절도 한두 번 넣고 난 이후에 상방으로 딱 다시 전환 이후에 스위칭이라 그러죠. 자 크게 상방으로 치고 가는 모습 아마 봤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공부했던 거 적용하고 난 다음에 뭐 소소하게 재미 봤다는데 무슨 종목으로 오늘 수익 얻었나요? 제가 이거 하는 거 여러분들께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피드백 하는 겁니다. 박진우님이 과연 어느 포인트에 들어갔고 박진우님은 저의 트레이닝 회원 1번이기 때문에 제가 짚어드린 겁니다. 1대1 레슨 하는 겁니다. 지금 자 이렇게 해드리겠다 하는데 아무도 참여 안 하고 있습니다. 알아서 하시고요. 그거는 뭐 본인들 선택이니까요. 헬스케어 109,000원대 잠깐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109,000원대 크게 밀렸는데 바로 딱 잡아 올리길래 9,000원은 지지하려는구나 해서 손절선 잡아두고 매수 들어갔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매도했습니까? 뭐 어떻게 됐습니까? 5분봉에서 했습니까? 109,000원 109,000원이 여기죠. 잠깐만요. 네비라니까 제가 잘 기억 안 나요. 오늘 매도했단 말입니까? 얼마에 매도했는가 한번 그것도 한번 올려보십시오. 가지고 있는지. 11만 2천원 넘어가길래 5분봉 보고 깨자마자 11만 9천원에 매도했습니다. 11만 9천원에 매도. 11만 9천원 매도. 자, 그러면 만원 맞습니까? 11만 1900원이면 2000원 정도 수익 났네. 그죠? 2000원 3000원 가량 3000원이면 한 2-3% 정도. 잘했습니다. 오늘 시장 빠지는데 2% 먹었지 않습니까? 2.45% 되겠네. 그죠? 자, 욕심 부리는 장 아니다 분명히 말씀드렸고 이게 2% 먹어서 뭐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와 뭐 무슨 종목은 뭐 상한가 같다던데 그런 것만 노리면 안 된다. 시장 상황 보고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어저께 아마 제가 이렇게 제가 방송했죠. 그죠? 이렇게 돼 있고 넘어가는 거 보고 사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일단 제가 바라는 건 이걸 넘어가는 걸 보고 사라는 거였는데 시장이 밀렸으면 이렇게 내려왔는데 자 이거 이거 보고 난 다음에 이거 돌파하는 거 보고 샀다는 말입니까? 몇 시에 샀습니까? 109,000원 크게 밀렸는데 딱 잡아 올리길래 아 그러니까 요거 말하는가 보네. 여기인 거 맞습니까? 21선 올라타는 거 보고 샀습니까? 일단 설명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확인했다 했습니다. 자 여기를 확인했기 때문에 추세선 이렇게 상승 추세선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나란한 각도로 여기서 위치한 고점이 여기니까 이렇게 또 나란하게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러한 트렌드로 움직일 거기 때문에 자 여기 인근에서 매수 들어갔고 자 여기 저점 부위죠. 일단 그래서 들어갔고 여기서 깨지는 모습 보고 던져버렸다. 이게 닥터K가 최근에 이야기하는 뭡니까? 팁3 아닙니까? 그죠? 5일선 깨는 거. 자, 그러면 내비두면 어떻게 됩니까? 다 토해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알아서 적당하게 끊어서 잘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목표치도 어느 정도 넣는 겁니다. 자, 분석을 한번 해보자면 자, 짧게는 여기서 여기 아닙니까? 여기서 여기 라인. 그죠? 그러면 10만 8천원에서 자, 2천 한 300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럼 2300원 다음이 11만 2300원 참
모패치 왔지 않습니까? 그냥 눈으로 봐도 보이죠,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박스권 돌파하면 목표치는 어디까지 간다? 112,300까지 정도 본다. 여기 좀 밑에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그리고 목표치까지 가면 어떻게 된다? 그 다음부터 밀리는 모습 보이면 팔아야 된다는 게 팁3잖아요. 5일선 빡 깨는 거 보고 던졌다 했지 않습니까? 퍼펙트입니다. 퍼펙트 매도 포인트는. 자, 매수 포인트는 자, 이 저점 권역 그리고 이 지지저항 보고 들어갔으니 뭐 괜찮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아 오늘 10만 9천원 같으면 여기서 이평선 121도 지지하는 모습 그러나 이제 여기 부위가 조금 저항을 완벽하게 돌파 안한 지점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긴 하죠. 여기가 가장 좋았겠죠. 뭐 이론적으로 하자면 여기는 조금 빨랐다. 왜냐면 완벽하게 못 돌려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드디어 돌파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사는 겁니다. 11만원이면 1000원 더 준 거지 않습니까? 1000원 더 주더라도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끊었으면 자 2000원 정도 먹었지 않습니까? 아 2000원 맞습니까? 여기가 얼마입니까? 잠깐만요. 11만원이고 12,000원 정도에 팔았으니까 2,000원 먹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이 못 먹더라도 정확한 포인트는 여기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보다는 여기가 훨씬 낫다. 가격을 더 주고 그렇게 하자 했습니다. 분명히 가격을 더 주는 이유는 장을 돌파해내고 지지되기 시작하면 여기를 잘 안 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때 방송할 때 확 깨지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바로 들어올리는 거 보고 바로 포지션 바꿨지 않습니까? 그거 이제 적용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맞아 떨어져서 오늘 기분 좋았다 뭐 그런 말씀도 해놓으시네요. 자 어떻게 대응하시면 되느냐? 손절 라인 확실하게 정하고 본인이 조금 전에 지금 시나리오대로 했지 않습니까?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밑으로 깨지는 거 깨지는데 갑자기 들어올린다. 확 들어올린다. 강하게 들어올리는 거 보고 매수했다. 그리고 여기 깨지는 거 보고 매도했다. 포인트를 가지고 그렇게 미리 시나리오를 그렇게 작성해 놓고 했으면 상당히 잘하신 겁니다. 그럼 손절은 어디가 됐어야 되겠습니까? 이거 깨지면 여기 10만 한 7천원 정도 인근 오면 손절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다음에 만약에 그렇게 설정을 미리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설정했다 하면 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안 했으면 2번. 반드시 그렇게 설정해야 됩니다. 여기 깨지면 밑으로 하락 추세로 정상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서서 다행이지 안 했으면 밑으로 깨집니다. 8,500원에 손절 라인 생각했다. 잘하셨네요. 자, 어저께 그러니까 이틀 전에 저하고 할 때 제가 손절을 한 3번인가 했죠. 그런데 결국은 수익 아닙니까? 손절을 두려워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이 오히려 잘하는 겁니다. 손절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도 자동 손절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손 안 대고. 예? 그래서 그런 거 잘 지키시면 점점 더 나아질 거다. 그렇게 생각 듭니다. 자, 이번 시간 온라인 트레이닝 센터에서 공부한 내용으로 분봉 매매 적용했는데 도움됐다. 그 내용 한번 복귀하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복귀하는 방송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후 9시부터 방송 시작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트레이닝 센터 운영하고 있으니까 공부 좀 하고 싶다 하신 분들 닥터K와 같이 저도 공부하고요. 저도 트레이닝 하는 겁니다. 같이 공부해 나가시면 분명히 도움된다. 그것은 확실할 수 있습니다. 돈을 벌 수 있다. 이거는 제가 확신 못해도 여러분들 실력 기초 따지는데 분봉매매 실력 다지는 데는 분명히 도움된다.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같이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열정적인 분들 기다리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예,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으로 들어오세요.